어느 여가수의 소름 돋는 실화. 예쁜 얼굴과 더불어 부르기만 하면 히트곡이 되는 큰 인기를 누리던 한 여가수가 있었다. 하루는 스케줄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방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.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알고 보니 도둑을 맞은 것이었다고 한다. 그녀의 침실에 들어가면 서랍장이 있고 그 위에 보석함이 올려져 있는데 그 중에 진짜 보석은 다 가져가고 악세사리는 바닥에 팽개쳐져 있었다고 한다. 보석함에는 귀걸이 한 쌍만 남아있었다고 한다. 그 귀걸이는 원래 목걸이와 귀걸이가 한 세트였던 것인데 여가수는 목걸이는 좋아했지만 귀걸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. 여가수는 어차피 남길 거면 목걸이를 남기고 가지 하고 중얼거린 뒤 사건 수습을 위해 경찰과 잠시 이야기를 하러 방을 비웠다고 한다.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다고 한다. 경찰들과 얘기를 하고 돌아왔더니 보석함에는 귀걸이 대신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. 범인이 그 방에 계속 있었던 것이었다.